네가 진짜 경찰이면 로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로사가 공범팀으로 나왔다는 거냐? 응, 공범팀. 제가 경찰이면 지금 바로 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시민이 한 명 죽으면 게임 종료잖아요. 빨리 나와줘야 의심을 해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왜 안 나와주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제 악원님이 만약에 공범이어서 경찰인 척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진짜 경찰이 무조건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악어 경찰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자고 있나? 진짜 손이 높지 않은 변수들만 좀 안 나오면 될 것 같긴 한데 시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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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이겼다. 지금부터 주방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분위기 조성 된다잉. 진짜 아, 여기 너무 싫다. 뭔가 아까보다 더 어두워진 것 같죠? 일단 표를 가장 많이 다 받았던 뭐 두 사람 얘기를 짧게 일단 들어보고. 저랑 이렇게 둘인가요? 먼저 하시죠. 아주 죄송하게도 제가 받고 있는 의혹들이 다 어떤 증거에 의한 건 아니고 다 심증 같은 거여가지고 정황이나 확실한 거는 갔다 오면 표정을 잘 봐요. 한 명은 되게 다른 표정을 짓고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 말하면 긴장한다. 이 말 해야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들어오면서 씨발 어떤 표정 지어야지 이러면서 들어올까 아마. 근데 나는 오히려 포적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수빈 씨인데. 아 수빈이? 네. 수빈이 완전 바뀌었지.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수빈 씨가 귀가 계속 빨갰어. 아니 아예 눈을 못 마주치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포섭됐어요? 포섭됐냐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 표정 관리 너무 못하는데. 눈을 마주치는데 마주쳐도 막 되게 어색해하고. 저는 일단 이렇게 둘이가 약간 그 감정적으로 아까 봤을 때 감정적인 추론인데. 조금 어색했다? 제가 네. 먼저 얘기해도 되나요? 이제 저 방에서 25층 방에서 딱 나왔는데 처음 배터리를 갈겠대요. 그래서 배터리를 갈았는데 그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오해를 받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딱 들어왔는데 8명의 시선이 확 집중이 되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얼굴이 확 빨개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황한 거에 또 당황했고 약간 그랬었어요. 어제까지의 심증과 어떤 저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그런 거를 단정해서 투표를 하기에는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보다는 조금 더 확정적인 이제 공범이 있다면 보인다면 그분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밤에 경찰이 저를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으로서 네. 그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네. 좀 뭔가 밝히거나 네.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시민이라고 좀 여러 명한테 말한 것 같은데 알아낸 게 있다 뭔가 퍼즐이나 뭐 이런 걸 난 맞춰봤다 네. 맞춘 게 있다 그런 게 있나 시민으로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근데 저는 오늘의 이제 중점은 여기가 이제 진짜 경찰인지 아니면 그 공범이나 스파이어서 경찰 행세를 하는 건지가 초점이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어떤 걸 알아보기보다는 그거를 진실을 가리는 데 좀 더 집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결과는 어쨌든 경찰이 나왔는데 다른 경찰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라고 믿고 그래서 여기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짜 시민님을 거의 확정시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제 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시민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맞죠? 네. 오늘 그 악어가
경찰임을 얘기했고 과로사가 일단은 공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의견은 여전한지? 여전하죠. 왜냐면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수사했을 때 떴으니까. 정확히 공범이라고 네. 뜨셨나요? 네, 공범팀이라고 떴습니다. 공범팀이라 떴다? 네. 오케이. 자, 오케이. 일단 제가 경찰입니다. 시민팀의 경찰은 저고요. 네. 일단 스파이가 먼저 제 입장에서 나섰죠. 스파이가 먼저 나선 이상 이제 경찰은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나는 저렇게 먼저 내가 경찰이다 하고 시작한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하려고 누군가 나서지 않았으니까 싸울 사람이 없고 라운지에서 술도 먹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 논리, 가스라이팅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경찰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더 불리하고 초조한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익명투표를 원하는 대로 하게 하고 싶었어요. 공범팀이. 그래서 익명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서 스파이 외에 잔당들을 색출하고 싶었어요. 악어는 이제 스파이를 뽑고 접선을 위해 이제 공범, 포석 공범을 찾고 있다가 2일차에 과로사의 공범 놀이에 낚여가지고 과로사를 지목해서 시민인데 아, 이 사람을 몰고 가야겠다 라고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과로사가 능력 시민일 수가 있어요. 공범팀한테 아주 되게 치명적인 능력 시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파이의 입장에서는 처단해야 된다.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제가 스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파인데 지금 과로사를 제가 지목한다고요? 접선을 하기 위해? 제가 스파이였다면 당연히 접선에 성공시키는 게 1순위지 직업을 하는 게 1순위진 않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누구를 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윤수빈을 택하겠죠. 왜냐면 여태까지 계속 의심되는 행동을 그때까지 했고 직업이 나오기 전까지 무한하게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100%다.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어제 제가 이 공범 놀이를 했을 때 너 스파이지? 그냥 해본 말이야. 뭐가 의심돼요 막? 의심되게 하지 마. 봐봐 이 표정 이런 거 이상해. 내가 공범이라고 얘기해도 돼? 넌 다음날 경찰이 만약 내가 공범 내가 공범이라면 근데 그걸 말한다고 지금 내가 공범이라고?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뭔 말하는 거야 왜 갑자기? 스파이는 내가 공범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접선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 접선에 성공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팀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만약에 공범이라면? 스파이 입장에서는 내가 약간 진짜 공범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 반 직업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진짜 믿을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이제 표를 던져본 거예요. 직업을 확인해봤는데 정말 중요한 카드가 나온 거죠, 시민의. 근데 이 중요한 카드의 시민을 자르기 위해서는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몰고 가면 돼요. 근데 사실 수상하게 행동했고 이상하게 행동한 건 제가 몰고 가서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가로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낚이신 거 아닌가요? 낚인 게 아니라 저희가 다 같이 능력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리액션을 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근데 이러한 제가 말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만든 건 과로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 입장에서도 똑같죠. 어떤 스파이 거? 입장에서도 과로사가 이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과로사를 찍는 게 어느 정도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악어는 특히나 탱탱이랑 그 과로사의 그 추방전 탱탱이를 지지하다가 과로사가 살아남았는데 그럼 과로사가 공범의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냥 네. 그러면 형님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입증은요? 입증은 그 과로사님이 직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말씀 드렸어요?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경찰인데 직업을 어떻게 알아요? 시민팀이라고만 나오는데 시민팀이라고는 나오죠. 하지만 너가 아까 했던 말은 기억 안 나니? 이 강당에서 어떤 거? 뭐 미사놀이라도 하려고? 그거 저도 들었어요. 네. 제가 아까 악어가 좀 큰 실수를 했죠? 말 중에 계속 얘기하다가 뭐 했는데? 설마 마지막에 한다는 패가 갑자기 의사인 척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랬었어? 네. 오 그래? 네. 그때 얘기했죠. 마치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본인이
위사들이라도 하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제 직업을 안다듯이. 저는 악어한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직업을 확실시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 근데 한마디 할게요. 근데 의사 놀이를 하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난 100% 나중에 로사는 의사로 나올 확률이 크고 공범이면 그 다음에 요한이 형은 경찰로 나올 확률이 커. 그러면 내가 경찰이나 사립탐정이다 이 둘 중에는 무조건 있는 거네. 뭐 있겠죠. 예. 자기가 위사다 이런 사람 있어요? 의사? 없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자살골 넣는 사람은 없네. 아예 없죠. 오빠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 시민들도 그냥 여러 가지만 봐도 오빠가 말할 수 있는 게 의사밖에 없어요. 잘 봐요. 지금 만약에 저는 스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직업인지 알 수가 없는데 무한 신뢰를 하고 있어요. 얘 의사가 100% 맞다. 팀이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 제가 아까 그거 얘기해봐 그러면. 무한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반 둘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처음에 이제 직업이 골라지고 H 형에게 그랬죠. 형은 나 때문에 살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마피아가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반반의 확률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거를 거치고 살리지 못했지만 슈퍼비 씨를 전 다른 사람을 지목했던 거죠. 자 그리고 살렸을 때 이제 문구 같은 거 저에게는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목한 사람의 생존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의 문구가 저에게 직접 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냐요? 이게 제가 저를 위사임을 네. 밝힐 수 있는 네. 네. 중요한 단서인 자, 저 상황에서 내가 경찰인데 경찰을 공표하고 나왔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적인데 나는 얘를 까봤기 때문에 시민인 걸 알아. 얘는 그러면 의사라고 하면 당연히 믿을 수 있지. 잠시만요. 완전 우리 편인데 그러면 형님이 스파인데 접선을 성공을 해서 그런 카드를 받아서 이런 카드가 오는구나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도 지어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가 얘기를 짜고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를 저희는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나머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형이 방심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심 유도하는 동안 결국 스파이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도를 하고 접선을 하고 설득을 했을 텐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안에는 나머지 시민들은 결국은 선동당해서 결국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을 형님이 하신 거고 그렇죠. 오늘 하루의 맞아. 시간이 길었는데 불구하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님이 해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벌써까지 몰랐네.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솔직히 지어내기 쉽잖아요? 네. 어제 저한테 자, 정확하게 대고 그었습니다. 이 멘트까지 그대로 썼습니다. 제 글씨체 한번 다 보세요. 네, 이거는 이런 카드가 왔고 안에 이렇게 과로사님은 시민팀입니다. 네, 이렇게 날라온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불리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고 두 시간 동안 그거를 해왔다는 게 저는 너무 말이 안 돼서 뭔가 탁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경찰이라면 네. 그래서 아 이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거를 본 사람은 적어도 나 포함해서 네 명은 이건 확실한 증거다라는 걸 알죠. 아니. 내가 걱정하는 건 나머지 일반 시민 이거 다 받아요. 그러니까 시민 빼고 다 받아요. 뭐 시민도 받는지는 저는 모르는데 그 예를 들어 잠깐만 월계 이거를 일반 시민이 받았다고요? 아니 시민은 모른다고요. 시민은 모르겠는데 직업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걸 아는 사람만 안다고요. 그러면 그 공범 팀에도 접선을 성공하면 이런 카드가 갔을 때 이걸로 지금 블러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두 분이 말을 맞춰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해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맞잖아요? 이런 준비하는 걸 원치 않아서 아까 즉흥적으로 깠던 거고 근데 그때도 이런 노트나 이런 것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고 저는 바로 노트를 다 깠어요.
나는 팩트로 조지려고 했지. 그냥. 근데 왜 아까 토론 아 그 우편실 이용 시간에 시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왜 안 나오시고 이제서야 나오신? 사실 처음부터 그 경찰이라고 밝히고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형님이 그것도 찢으면서. 그것도 동의를 하는데 시민을 위했다면 시민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몇 명한테는 최대한 포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해줬어야 된다, 시켰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경찰인데 나 판 뒤집을 거니까 너가 우리가 도와줘라고 하던.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안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추방투표 전 토론에 나와서 형이 얘기하시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구심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건 맞죠. 오히려 저 악어의 주장에 대해서 확률만 더 높여준 것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저희도 오빠처럼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다녔는데 이제 와서 로사랑 이렇게 둘이 갑자기 판을 엎겠다고 하시면 한 명 너무 정도만 더 있었어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적어도 사립탄정 정도는 도와줄 줄 알았어요. 이걸 보면. 근데 뭔가 확실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얘기하는 거 듣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그 독단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니까 그건 미안한데 일단 사립탐정만큼은 지금 우리를 지지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이걸 본 순간. 근데 사립탐정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굳이 여기서 드러내서 의사까지 노출시킬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찝었을 때 뭐가 안 나온 거죠. 일단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포속 공범 아니면 시민이겠다. 그럼 수사만 하면 알 수 있네. 오늘 밤에 그럼 수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뭐 얘를 죽일 필요도 없고 널 죽이고 수사하면 우리는 끝, 승리. 선빵 먼저 날리는 게 필승법인 것 같네.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경찰로 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과로사가 실수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냥. 그리고 너가 그리고 시민이고 정말 그 중요한 의사면은 난 너처럼 술 마시고 아 끝났어요.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난 절대. 진짜 시민이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면 걘 시민이더라도 죽어야 돼. 왜냐면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애초에 하면 안 돼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뭔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의사도 드러내고 공범인 척도 해버리고 이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너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너의 패배의 요인은 이거야. 그냥 충분히 토론하셨을까요? 네. 투표하겠습니다. 아 진짜 내가 이런 개 병신이었구나. 야 니들 후회 없냐? 그럼 모두 본인 앞에 놓인 블랙보드에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나 오늘 죽을래 그냥. 오늘 죽어요 오빠. 어차피 난 경찰 행세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자기 이름 쓰는 건 에바예요 형님. 아니야 이거는 내가 사는 것보다 네가 형님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게 나아. 공범이 그렇게 놔두진 않겠지만. 다 적으셨으면 어제와 같이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보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과로사님이 오늘 밤 추방자 후보가 되었습니다. 최후 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끝까지 제가 시민의 편이고 그래도 제가 못했던 것은 다른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죄 그것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과로사님의 최종 추방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엄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자는 업, 추방하자는 다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든 제가 공범을 잡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의 투표로 추방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추방자는 과로사님입니다. 과로사님은 지금 즉시 조용히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아, 전에 왜 그랬을까. 난 누가 죽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오늘. 누가 죽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누가 죽을지 알 것 같아 난. 어차피 의사는 나를 살릴 거고 한 명이 죽겠지? 죄송해요, 욕해서? 왜?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뭔가를 느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아, 방에 갈래요. 나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어. 의사 잘 써야 된다. 표정 관리 잘해라, 너 오늘 죽는다. 너야? 지금부터 모든 참가자는 한 명씩 프런트에 방문하여 직업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런트에서 직업 능력을 사용하신 참가자는 바로 객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갈게요. 자, 형님 재밌었습니다. 와, 의사 누구? 저 오늘 하루만 살려주세요, 진짜 솔직히. 살려주라. 직업 능력을 안녕하세요, 조방입니다. 당신의 직업 능력을 사용할 대상자를 적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확인되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레이바요. 안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직업 능력을 사용할 대상자를 적어주십시오. 잠시만요. 고민을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적응이 돼서 덜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직업 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사탕 먹고 싶은데. 이걸 뽑아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저의 직업은 사리탄정입니다. 소름! 대박! 나 너무 잘했다. 대박! 사탐으로서 수빈 씨를 샅샅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셨습니다. 아, 저 H 오빠한테 쓸게요. H 오빠가 과연 지목한 사람이 누구일지. H 오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확인되었습니까? 확인되었습니다. 객실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생각 많이 해가지고 증거물까지 만들어서 로사랑 2대1로 싸우려고 했는데 상대를 얕봤어요.
시간이 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지겠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 시간 내에 뭔가를 다 만들어둘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카드 복사 이거가 어느 정도 상대 팀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와 이거 내가 아예 전략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모든 참가자의 프런트 이용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9시까지 객실 밖으로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찰은 수빈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요한은 누명을 벗지 못했어요. 요한은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의사 H를 믿고 갑니다. 나 짐 쌀 거예요. 오늘 집 갈 거 같으니까. 아, 다행 메시지? 후보 1번. 의사 미워 힝 힝. 날 안 살렸으니까. 오늘 살이 일어나나? 설마. 아, 멘탈 나가. 자야겠어요. 하루 종일 추리하느라 너무 피곤합니다, 선생님. 잠깐만. 슬픈 음악이 나온다. 이런 음악 틀어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갑자기 왜 클래식이 나와요? 살이 넘는 밤인가? 11시인데? 와, 이런 노래 처음 들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네. 뭐야, 뭐냐고. 뭐야? 끝이야? 뭐야, 클래식 뭐야? 지금 직업 능력 뭐야? 사용 결과가 문팀을 통해 왜? 전달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저는 H 오빠를 치웠잖아요. 먼저 봐주세요. 뭐예요? 맞지. 그렇다면 내가 살았나? 대박, 나 소름 돋았어. 대박이다. 오빠 의사면 진짜 대박. 나한테 능력을 써다니. 그 소중한 능력을 저한테 써주시다니.
this is a purge 인생은 실전 이렇게만 놔도 I'm not gonna pose 공들여 쌓는 도미노 무너져 내려도 눈 깜짝 안 나는 pinos Breaking cold 상처받는 순간 나 죽어 난 절대 순진하지 않아